뉴스타파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보도해왔습니다. 특히 무려 5,500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대한 투자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국민연금 측은 투자 수익률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뉴스타파 보도 후에야 오파리노 쇼핑센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예측한 대로 형편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비밀주의와 불투명함,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를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사는데 투자한 금액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 3천만 유로가 더 투입돼 총 투자 금액은 우리 돈으로 5,5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액이 투입된 부동산에서 실제 얼마나 수익이 나고 있는지는 지금껏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저희만 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운영사라든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보 비공개 그런 계약을 보통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가 공개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뉴스타파는 오파리노 쇼핑몰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계 부동산 회사 해머슨의 경우 수익률을 버젓이 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 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국회와 뉴스타파에 오파리노 쇼핑센터 배당금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으로부터 배당받았다는 돈은 756만 유로, 하나로 100억 원가량, 5,500억 원 가까운 총 투자액에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측은 그러나 오파리노 쇼핑몰 투자금증 가운데 차익금을 제외한 자기 자본은 1억 7,4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자 등을 감안하면 자기 자본 대비 배당률은 3.8%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숫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원금을 까먹었거나 실적이 아주 엉망인 건 아닙니다. 현금 배당은 2-3% 나오는데 시설을 캐펙스하고 리노베이션 한번 해서 향후에 건물값이 올라가려고 하다. 2011년 오파리노를 담보로 2억 1,900만 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도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 수익률을 높이는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 하나에 에코지 전부 넣는 것보다 건물이 두 개가 있다면 레버리지를 써서 건물 두 개 수익률이 5%자 7%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싸움이니까 레버리지 하지만 레버리지를 썼음에도 국민연금 측이 스스로 밝힌 오파리노의 지난해 배당률은 3.8%에 그친 것입니다. 당초 위탁운용사인 락스프링 측이 제시한 수익률 9.8%는 물론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기준인 명목 투자 수익률 6.7%에도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이 부적정 투자라고 지적한 대로 투자 성과도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어떤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또 투자 수수료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이 일체를 국회에 대해서조차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해외 부동산 운용 실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사실상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연기금 펀드에 매각한 영국 부동산 88 우드 스트리트. 2009년 매입했다는 보도 이후 2013년 매각 소식이 나오기까지 이 부동산의 수익률 등은 국내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빌딩을 매입한 말레이시아 연기금 홈페이지. 투자한 부동산 목록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요청했을 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등
암호명 같은 프로젝트 이름만 공개했던 것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2013년 연차 보고서를 보면 88 우드 스트리트 등 영국 내 투자 부동산 두 곳에 평균 연간 순수익률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즉 캘퍼스가 공시하는 종합 연간 재무 보고서,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한 순자산금액은 물론 투자운용수수료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컨설팅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지는 물론 이에 대한 수수료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들과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항목들입니다. 사전에 뭘 투자를 한다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목적물, 투자 상품에 관한 그 운영 성과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한데 국민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들마저 위탁운영 계약에 의해서 그 정보를 차단하는 그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굉장히 이건 곤란하죠.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연금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불투명성.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해외 부동산 부실 투자 실태가 프랑스 오파리노 쇼핑센터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의 다른 해외 부동산 투자 실태는 과연 어떤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